정신과와 뇌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신과 의사하면서 뇌공학 박사인 정의뇌바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거를 병으로 보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화가 나고 우울한 거는 당연한 거고 누구나 이거를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가 나고 우울한 거는 이거는 병적인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고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이제 퀴블러로스라고 하시는 분이 누가 이제 암송고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시한부라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한테서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서 그걸 이제 학문으로 이제 뭔가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단계가 보통 다섯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아니야,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야 라고 부인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우울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타협과 협상을 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뭔가 좌절감을 느끼고 나한테 뭔가 어려움이 있고 불편감이 있고 나한테 어떤 숙제가 온 거고요. 내가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내 뇌가 지금 복잡하게 새로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탐구하고 있는, 이러면서 조금 지쳐있는 과정인 거지, 이 과정이 지나가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타협하고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만큼 더 성숙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가 화나고 뭔가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분석을 하고 때를 또 기다리고 이렇게 뭔가 참고 이겨내는 과정을 이제 지나가다 보면 나한테 점점 더 좋은, 나한테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기회가 나를 찾아오게 될 테니까요.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우울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는 끊임없이 뭔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상황을 조금 즐기실 수 있는 여유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즐길 수 없고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양한 의학적인 어떤 검사와 그거에 맞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저한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심심하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지금 뭔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와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단계, 이 단계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치료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심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심심해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그러는 거는 내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많이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심심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제는 저는 굉장히 좀 마음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곧 머지않아서 심심해진 어떤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그분이 시작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좌절감을 느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어떤 반응 중에
초반부에 이렇게 화도 나고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우울하고 좀 화도 나고 이런 과정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놓고 봤을 때 내가 또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걸 이겨내실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다시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